예, 스튜던트 그룹입니다. 학생들은 전 세계 어떤 학교든 입학 가능합니다. 입학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읍면동의 수풀, 그리고 수풀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없으면은 스테이트 수풀에서 검색을 해보고, 여기도 원하는 데가 없으면은 네이션 수풀에서 검색을 해보고, 여기도 원하는 학교가 없다 그러면 글로벌 수풀에서 검색을 해봐야 돼요. 글로벌 수풀에도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처음에 어린이들은 아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읍면동에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게 될 것이고, 성장하면서 점점 넓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각 과목의 클래스룸 입장은 반드시 이중 과목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오픈에시 플랫폼 B 과목을 듣고 싶다 그렇다면은 그 이전 과목인 오픈에시 플랫폼 A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걸 마치고 일정한 성적을 얻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어디 정해져 있냐 하니까 과목별로 순서, 무슨 말이냐 하니까 과목별 이수 순서를 참조.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캘큘러스를 공부하고 싶은데 그 이전에 나는 알지브라를 공부한 적이 없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먼저 알지브라를 하고 그 다음에 캘큘러스를 하고, 그렇게 됐다는 다음에 뭐 리니어 알지브라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기본 수업료는 발음이 다시. 기본 수업료는 월 1달러입니다. 한 달에 1달러예요. 여기에 모든 세계 전역의 모든 학생들이 지급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예, 이 1달러가 뭐예요? 오픈에시 캠퍼스의 컨텐츠. 에시 캠퍼스의 모든 컨텐츠. 모든 학습 컨텐츠. 이용하는 겁니다. 그 추가 수업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클래스룸 단위. 클래스룸은 누가 개설하죠? 이거는 프론티어 지도자들 혹은 코어 지도자들이 클래스룸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쿨도 마찬가지. 스쿨 단위, 지역 단위에 있는 스쿨 혹은 광역 혹은 국가 단위로 스쿨을 통해서 학습자들 상호간의 어떤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는 그런 조직이 스쿨이잖아요. 스쿨은 한마디로 어떤 학습자 개개인들의 성적과 진로를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가상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클래스룸은 뭐예요? 직접 학습자들의 질의 답변에 답변하고, 그리고 어떤 비디오 영상도 공동으로 같이 시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식의 직접적인 전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클래스룸, 학사 행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스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 수업료는 클래스룸 단위 로 납부하고 혹은 스쿨 단위로 납부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주피터라는 사람이 개설한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강좌를 듣고 싶다. 그죠? 그럼 주피터라는 사람이 이 클래스룸을 개설하면서 입증할 때는 여러분들 기초 이걸 먼저 마쳤어야 되고, 오픈에시 플랫폼 기초를 마쳤어야 되고, 그리고 수업료는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겠죠. 근데 나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 받을래요.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법인이 수업료의 상한선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 대학 과목들, 로보틱스 과목, 머신러닝 과목들은 이 머신러닝 부분이잖아요. 머신러닝 과목들은 상한선이 얼마, 하한선이 얼마, 이렇게. 수학 과목은 상한선이 얼마, 하한선이 얼마, 이렇게.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 과목별로 수업의 상한선, 과목별 혹은 수준별로 수업료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그러면은 학습자들은 이 수업료를 지불해야 돼요. 누구에게 지불합니까? 클래스룸을 개설하거나 혹은 스쿨을 개설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업료나 학생증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근데 지불 앞에는 표준화폐입니다. 그리고 지불 계좌는 지급자와 수취자의 표준은행 계좌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플랫폼, 이 플랫폼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표준은행 계좌를 하나씩 가지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계좌를 통해서 국적에 관계없이 내가 프랑스에 있는 어떤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이 클래스룸을 개설한 멘터에게 수업료를 지불을 하고, 그죠? 표준화폐를 지급하니까 어떤 환전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다 그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됩니다. 이게 스튜던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뭐예요? 우리 여기 이 구성원은 멘터든 뭐 프론티어 지도자든 코어 지도자든 다 스튜던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스튜던트 그룹에 포함이 돼요.